무슨 일인데? 내가 검사가 된 이유 누나 때문이었어. 나 검사 되라고 누나가 했었잖아. 기억나지? 그래서? 근데 이제 검사 그만두려고. 뭐?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았거든. 이 말 하려고 보자고 했어. 그래도 나 검사되게 만들어준 사람인데 이 정도 말을 해주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. 검사 관두면 뭐 할 건데? 변호사? 글쎄, 보면 알겠지. 갈게. 어. 뭐라고? 검사를 때려쳐? 네. 변호사로 전업하려고요. 아니 왜? 돈 때문에 그러냐? 그 명예로운 직업을 왜 때려쳐? 그럼 귀염둥이 검사님 아니고 귀염둥이 변호사님이네? 아, 변호사가 뭐 어때서? 지금보다 시간도 좀 더 자유롭고 잘하면은 돈도 더 많이 벌고. 네, 변호사도 좋은 직업이죠. 그런가? 삼촌, 그럼 최검 아니고 최변이야? 그리고 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노유그룹 법무팀에 출근합니다. 우리 회사 법무팀이요? 네. 아니, 어떻게 벌써? 미리부터 준비했어요. 역시 대단해. 우리 귀염둥이 아니, 변호사님. 브라보! 난 대환영이야. 집에서도 보고, 회사에서도 보고. 너무 좋다. 근데 왜 하필 노유야? 허구 많은 회사 중에? 그러게. 오진씨 스펙이면은 대형 로펌에서는 스카우트에 들어올 텐데. 그냥 노유가 끌리네요. 부사장님이랑 팀장님이 있어서 그런가? 어머, 그렇구나. 그래, 네가 결정한 거면 좋은 거겠지. 난 잘 모르겠다. 하은이 재워. 나도 자야겠다. 아줌마님 많이 서운하신가 보네. 하은아, 얼른 양치하고 세수해야지. 일로 와. 응. 안녕. 안녕. 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, 우리 남매 사이라는 거 회사에 알리지 않았으면 해요. 왜요? 좀 그래요.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것도 별로고 껄끄럽잖아요. 난 그 심정 알지. 그렇게 해. 난 아무 말 안 할게. 알겠어요. 호진이가 노유에 들어오면 사고 진실 밝혀낼 수 있겠지? 호진이가 검사를 그만둔다 이거지? 그럼 이제 수사하고 다닐 일도 없을 거 아니야. 아, 이제야 다리 뻗고 자겠네.